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으로 3-1 실패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패 원인 중 하나였던 임상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다음 임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3-1 임상은 헬릭 스미스 향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충분히 반면 교사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더더욱 아니고요. 개미 꼬시기 역시 아닙니다. 저의 확증 편향이 있을 가능성을 말씀드리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실패 이유를 꼽았었죠. 첫째는 임상 운영상의 실패, 그리고 둘째는 프로토콜 설계의 실패였습니다. 임상 운영상의 실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자면, 성공한 통증 임상들은 보통 플라시보의 통증 감소 기울기가 시간이 갈수록 감소되지가 않고 유지되거나 도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3-1에서는 플라시보 컨트롤을 실패해서 그런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죠. 따라서 플라시보 리스폰스 컨트롤이 향후 임상에서 중요한 킴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규정 미준수자 문제도 있었죠. 규정 미준수자들로 인해서 임상에 영향을 줘서 데이터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을 어떻게 회사는 해결하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플라시보 리스폰스 컨트롤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시보 리스폰스 컨트롤을 얘기하려면 CRO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CRO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헬릭 스미스 주주라면 아마 누구라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임상의 성패가 CRO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얼마 전 영상으로 만들었던 윌리엄 슈미트의 메디컬 리서치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연구를 하기 위해 고용한 CRO A가 연구 중간에 자발적으로 사임을 하게 되고 더 크고 경험 많은 B로 이제 교체가 되었는데 CRO 데이터를 파악해 본 결과 CRO B가 등록했던 142명 환자들을 볼때 위약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반해서 CRO-A에서 모집했던 환자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는 BLA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닌데요. 하나의 임상에서 두 곳의 CRO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CRO의 역량 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알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특히 통증 임상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이제 뭐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CRO 역량에 따라서 플라시보 리스폰스 컨트롤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CRO 이 선정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3-1상 결과를 바탕으로 헬릭 스미스는 CRO 선정에 아주 만전을 기했습니다. 메인 CRO는 PRA 헬스 사이언스라는 글로벌 탑5의 CRO를 선정했는데요. 8개 분야 100개 항목을 구분해서 포인트화하고 그것을 최종 후보로 이제 추린 다음에 실무 테스트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단순 규모보다도 해당 실무팀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PRA는 통증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프레딕티브라는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AI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프레딕티브 플랫폼은 환자 모집 예측부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약품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고유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환자 모집에 영향을 주니까 환자 모집 속도에 대해서 좀더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빠른 환자 모집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CRO만으로도 충분한데 헬릭 스미스는 아마 크게 애대인 부분이 있어서요. 고조 CRO를 하나 더 구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통증 전문 CRO라는 것은 말고는 아직 공개된 바는 없는데요. 저는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아마도 WCG 그룹 산하의 에너지직 솔루션이 아닐까 추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름 아닌 에너지직 솔루션 대표인 닥터 캐치 때문인데요. 923 당시 IR에서 공개한 통증 분야에서 플라시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캐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이 통증 전문가임을 전 여기서 추측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923 관련 시카고 전문가 회의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에 대해 검색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이름이 나다니엘 캐치입니다. 인터넷 서치를 좀 해봤더니 나다니엘 캐치가 설립한 에너지직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에너지직 솔루션은 몇년전 WCG 산하로 이제 인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에너지직 솔루션은 나다니엘 캐치 박사가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해서 실망한 후에 2006년 설립하게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잘못된 프로토콜 설계 및 측정 오류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고 있지 못한 많은 치료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니 딱 그냥 엔진식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에너지직 솔루션은 통증 임상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옵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200개 이상의 회사와도 협력을 했었고요. 대부분 글로벌 진통제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말 그대로 통증 전문 CRO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 왜 3다 실대나 안 썼지? 하는 아쉬운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직 솔루션에서 하는 일이 임상 참여 환자들의 통증 보고 훈련 같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통증 보고 훈련이 플라시보 반응을 줄여준다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저자 목록을 보면 제일 끝에 교신 저자로서 나다니엘 캐치 박사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 임상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전체 코호트에서 훈련받지 않은 환자군과 그리고 통증 보고 훈련을 받은 환자군에서 24시간 평균 통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두군 사이에서 위약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통증 보고에 대한 훈련을 받은 환자군에서 확실히 통증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24시간 평균 워킹 페인 그리고 워스트 페인 등을 보았는데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모두 더 통증의 변동이 교육을 받은 군에서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이 전문 통증 CRO를 통해서 환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면 환자들은 보다 정확한 통증 보고를 하게 되고 플라시보 리스폰스 역시 더잘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규정 미준 숫자들 문제였는데요. 통증 감소가 규칙적이지도 않고 또 급격한 변동으로 기록을 한다든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지만 병원 방문 전 방학 숙제하듯이 한 번에 대충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규정 미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임상 참가자들에게는 꽤큰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임상을 참여하는 환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3-1은 이런 환자들을 미리 잡아내지 못했고 그몇 명의 데이터를 크게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 달라진 점은 바로 이 다이어리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이 다이어리는 모두 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통증 정도를 매일 기록할 수 있게 해놨고 복용하는 약도 체킹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CRO에서는 이러한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파악이 가능하고 규정 미준서자들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페인 다이어리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규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다가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DPN 임상은 아니지만 6달 동안 최소 1주 이상의 통증 경험이 있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 임상이 있었는데요. 조사해 본 결과 컴플라이언스, 즉 꾸준히 규정을 지킨 환자의 비율이 이 다이어리를 사용했을 때 83%, 페이퍼 다이어리 사용했을 때 47%가 나왔고요. 통증 보고의 정확성을 보았더니 이 다이어리를 사용했을 때 100%, 페이퍼 다이어리를 사용했을 때 5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환자들이 잘 받아들이는지는 봤더니 뭐둘다 이거는 차이가 없도록 나왔는데요. 보셨다시피 이 페인 다이어리가 확실히 페이퍼 페인 다이어리에 비해서 컴플라이언스와 어큐러시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엔젠시스 3-2와 3-3도 이 페인 다이어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규정 미준서자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임상의 데이터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패 실패 원인 중 하나였던 임상 운영상의 실패가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 CRO의 문제가 있었고 규정 미준서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2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탑5인 PRA를 선정하게 됐고 추가적으로 통증 전문 CRO를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증 전문 CRO로 추정되는 에너지직 솔루션은 플라시보 리스폰스를 줄이기 위한 통증 보고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논문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요인이었던 non compliance, 즉 규정 미준수자 해결을 위해서
이번 임상부터는 이 페인 다이어리를 사용했고, 이 이페인 다이어리는 타임상을 통해서 비교해 봤더니 규정 준수나 정확성 측면에서 확연히 페이퍼 다이어리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임상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헬릭스에서는 고심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임상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 임상은 무조건 성공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헬릭스미스가 발견했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토콜 설계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면 성공 확률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